8월 25일 여가의 전체 회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당시 저는 국회 경례에서 분명히 여야가 합의해서 참고인이 합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망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우리 그 대변인께서 그 5층에 계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는 그 여성, 그러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인권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변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법 49조에 따르면은 위원장의 직무로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인 협의를 기다리면서 국회에서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권인숙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더욱더 국회의 어떤 그 논의 과정과 그런 부분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잼버리에 관련해서는 저도 8월 25일 날 나와서 국회에서 분명히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말씀을 못 드렸고 그 이후에 예결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제가 참여하면서 언론과 예결위장에서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과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사의는 수리되지 않았고 저는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책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다른 건 몰라도요. 헌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어떠한 정쟁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로 의결해서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열기로 한 그리고 보고까지 하셨잖아요. 회의에 출석 현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경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국회에 장차관이 불출석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국회의 권위를 손상하는 이런 일이 마치 정당한 일인 듯이 표현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김현수 장관님이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